LG전자가 스페인 MWC 2016에서 전략 스마트폰 LG G5를 공개했습니다. 휴대폰 사업이 신통치 않아 LG G5를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아랫부분이 서랍처럼 열립니다. 이곳에 주변 기기를 연결하면 휴대용 음악 재생기로 고화질 카메라로 바뀝니다. LG전자가 MWC에서 처음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LG G5입니다.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을 적용해 여러 장치들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모든 놀이를 접목시킨 셈입니다. They are way too powerful devices just to take pictures and post them on social media. The LG G5 was created to unleash people's desire to play. The product team calls it an adventurous theme park in your pocket. 가상현실 기기와 가상현실용 카메라, 드론 조작기 등 6가지 기기와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몸통 전체를 기존 플라스틱에서 금속 재질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인 120도보다 넓은 135도 범위를 촬영할 수 있는 광각 카메라도 달았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G4, V10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올려 이번 G5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휴대폰 사업에서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경쟁이 심화돼 LG전자는 G5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